안녕하세요. 얼씨구 연출 맡은 임정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산물놀이를 하는 고이 한지수가 외유내강의 캐릭터인데 전통을 추구하는 엄마와 계승을 추구하는 이제 자기 생각에 대척점을 가지고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를 이룰 수 있게끔 노력하는 성장 영화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임새로 뭐 저희 뭐 윗세대 분들이 많이 쓰는 추임새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전통을 추구하는 엄마가 약간 창작을 추구하는 지수를 약간 안이꼽게 보거든요. 그럴 때 부정적인 의미로 얼씨구를 사용하는데 사물놀이에서 긍정적인 또 얼씨구가 있거든요. 추임새가. 공연 씬을 연출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시나리오에도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연기를 하면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서 잘하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소재가 흔하진 않아서 되게 마음이 좀 몽글몽글하고 너무너무 참여해보고 싶고 기대가 됐던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사는 양익준이라고 합니다. 버스에서 찍을 때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시내 건물들이나 이런 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장면이 좀 예쁘게 담긴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촬영하면서 관절곳이라는 곳을 처음 봤는데 되게 바다도 에메랄드 빛이고 파도도 되게 예쁘게 치면서 여기 정말 멍 때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새해가 뜨는 곳이거든요. 근데 저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새해라는 그 결과를 위해서 12월 30일까지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. 그 과정에서 참 괜찮은 로케이션인 것 같다 해서 간절곳을 로케이션으로 지정했습니다. 얼씨구!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얼씨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얼씨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얼씨구 파이팅! 얼씨구 파이팅! 얼씨구 파이팅! 얼씨구 파이팅! 얼씨구 파이팅!